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를 가이드 해드리는 효린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영어 영상 시청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영어 영상인데요. 그 영어 영상을 보여줄 때도 네 가지를 꼭 지키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이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첫 번째 지키면 좋은 점은 바로 우리말 영상은 보여주지 않는다 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말이 영어보다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영상을 먼저 접한 아이들은 영어 영상을 굳이 따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말이 모국어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영어와 비교해서요. 그런데 영어 영상을 그 이후에 틀어주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불편한 영어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우리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영상을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영어 영상을 보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영어 영상 비중을 늘리려고 하면은 상당히 아이와 많은 밀당을 해야 됩니다. 그 밀당을 해야 되는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부모에게는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말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왕 보여줄 거 영어 영상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미 우리말 영상을 접했다면은 서서히 줄여나가서 영어 영상으로만 시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강연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이 강을 한번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의미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아이와 씨름을 해야 되니 영어로만 보여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영어 영상 노출 시 지켜야 할 점은 바로 자막 활용입니다. 자막은 1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막을 틀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독을 지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자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영상을 볼 때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서 영어 소리와 그림에 나오는 그 의미들을 활발하게 머릿속에서 막 연결해 나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어 습득이라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언어를 습득하고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어 습득의 순간을 자막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면 안 되겠죠? 자막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막으로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영상에서 활발하게 찾으면서 영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자막이 있으면 눈이 계속 자막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활발한 영어 습득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언어답게 접해야 되는데 자막이 생기게 되면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영어를 학습한 해석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영어를 진짜 영어답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느끼면서 몸에 익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습득하고 학습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막은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자막과 동일한 맥락이 영어 책을 읽거나 영어 영상을 볼 때 부모가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단에 카드 걸어 놓을 테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영상을 볼 때 지켜야 될 세 번째입니다. 과도하게 교육적인 영상만 추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때때로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뭔가 바바박 빠르고 아주 가볍고 단순한 예능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아이에게 영상을 틀어준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교육적인 것을 찾게 되고 뭔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교육적이고 학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영상들만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교육적인 영상만 추구하고 너무 학습 위주로만 영상을 시작한다면 아이가 영어 영상에 대한 그 흥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상에 푹 빠져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고 엄마 나 뭐 보고 싶어, 아빠 나 뭐 보고 싶어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그 흥미를 제대로 양껏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영상을 검색하면서 재밌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프로필 링크해 보시면은 효린파파가 추천하는 영상 36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용 영상도 포함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재미 위주의 영상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작가님, 쌤,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이에요? 어떤 것이 양질의 영상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참 대답하기가 난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일까라는 부분은 참 주관적인 부분이고 부모가 영상을 대하는 그 개방 정도에 따라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양질입니다. 이것은 양질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골라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아이가 보지 않으면은 없는 영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지켜야 될 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시간 약속은 미리 하자입니다. 사실 영상 자체가 주는 부작용도 바로 즉석에서 티는 나지 않지만 있기 마련입니다. 시력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인하여서 책을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영상 자체가 훨씬 더 뭔가 다이나믹하고 뭔가 책보다는 더 자극적이잖아요. 혹은 다른 놀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죠. 영상에 빠져서. 그리고 미디어 자체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1시간 전후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은 사실 이 시간 문제로 적정량 문제로 아이와 씨름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더 보려고 하고요. 부모는 아이고 이제 좀 껐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꺼라. 이제 너무 많이 봤잖아. 언제까지 볼 거니?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스로 영상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스스로 영상 시청 시간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효린이 니는 어리니까 아직까지는 아빠가 꺼줘야 돼. 아이 효린이 니는 어리니까 아빠가 이걸 조절해 줘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은 아이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 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아이가 대략 28에서 30개월 정도부터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적정량, 즉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고 나면은 꼭 스스로 끄게 했고 타이머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시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의 개수로 아이가 아 오늘 이 정도 영상을 봤구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도록 즉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딸이 6살인데 영상 양 자체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그런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고 영상 가지고 밀당하는 날은 사실 한 달 중에 하루 이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지도 혹은 훈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어 영상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어 영상은 사실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영어 영상이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활용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좋고 양질의 정보를 다량 품고 있는 영어 영상을 아이와 함께 골라보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님들과 함께하는 효린파파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모두 공짜로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댓글로 마음의 표현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Bye!